인도 또아리 미역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미역국 끓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도 또아리 미역 할인 행사 들어가고 있고요.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역국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또아리 미역이는 한 개씩 이렇게 롤로 감아져 있는데요. 사용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 물에 불려가지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한 개당 3, 4인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다시마도 많이 나갑니다. 보길도 건다시마고 두툼해서 인기가 좋은 보길도 건다시마도 인기가 좋고요. 지금 국내산 멸치젓이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멸치젓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치젓도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갈치젓이고요. 2.5kg, 5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성어젓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이고요.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육젓이 제일 구매가 많고요. 많은 분들이 육젓을 구매하시고 있습니다. 신안산 추젓이고요.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새우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새우젓도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새우젓,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북새우젓을 사용해 보세요.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산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판매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고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치포도 판매하고 있고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합니다. 러시아산 명태입니다. 가공 국내산이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미역줄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햇미역줄기 모습이고 그리고 염장 쌈다시마를 살짝 데쳐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황태 대가리가 육수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태 대가리를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황태 대가리고요. 황태채입니다. 가공은 인제군 용대리에 있고요. 받아보신 분들이 상품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꼭 드셔보세요.